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학영 교수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그리고 TV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단도직입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쓰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손을 들어보시라 그러면 상당 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둘 중에 하나를 쓰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페이스북을 요즘 안 쓴다. 대신 인스타를 쓴다. 요즘은 대세는 인스타 아니냐. 쇼핑도 요즘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니야. 인스타를 쓰신다 하시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같은 회사인 것도 아시죠? 근데 여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그분들 중에서 페이스북 주식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서 오늘 마침 이 주가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주가의 그동안 흐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 여긴 어떤지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요. 물론 이제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미국 주식에 달린 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 됐건 애플이 됐건 다양한 얘기는 좀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 내용도 좀더 심층적인 얘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좀 더, 매번 좀 이슈 같은 거를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서 좋아요 눌리시고 계속 체크 받으셔야 되겠고, 아니면 나는 그건 안 한다, 나만 블로그만 본다,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신다는 분들은 이항영, 제 이름이 이항영입니다. 어렵죠. 항상 항 빵할 때 영, 역을 해갖고 이항영 더머니를 해두시면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렌드 얘기, ZX 얘기, 금 관련 얘기 이런 거다 같이 보여드리겠고요. 매번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요, 구독, 뭐 내용이 없으면 좋아요 안 누르시면 되겠지만 내용 괜찮다면 그까지 보시거나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희가 오디오만 편집해서 팟캐스트도 올려드리는데요. 팟캐스트만 들으신 분들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다, 영상으로 좀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팟빵에서도 많이들 보고 계시지만 혹시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스북에 한번 최근에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마켓워치라는 곳에서 이렇게 GIF로 만들어준 건데요. 2월 달에 데이터 유출 사건이 나면서 주가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요. 크게 떨어졌다가 조금 5월, 6월에 다시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11월, 12월 주가 급락했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한 7, 8일, 12일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제 오늘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면서 10%까지 올라간 것이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럼 과거 2년 동안 페이스북 왜 이렇게 등락이 컸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냐 하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페이스북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저 입장에서 보더라도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누출됐다, 그리고 내 데이터를 삼자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사용자도 좀 이탈했다는 우려가 있었죠. 거기 썩은 대로 적어놓은 대로요. 데이터 누출과 데이터에 대해 삼자 활용이 큰 이슈가 됐었던 거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결국 미국 대선 때 어떤 악용거리가 있었죠. 미국 대선 때, 뭐, 러시아의 뭐, 스캔들이 어쩌니 저쩌니 할 때도 다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DB 보안이나 혁신을 위해서 투자 비용 확대를 얘기했고요. 투자 영업 이익을 투자 비용을 늘리다 보니까 저커버그가 작년 봄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 3분기 동안은 영업이익률의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저커버그 스스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작년 6월, 작년 9월, 11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계속 실적으로 반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 플러스 더 액티브 유저, 즉 월간 사용자 수, 그런 일간 사용자 수의 정체가 있었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페이스북 자체의 월간 사용자 수, 액티브 데일리 유저, 일간 활성화 사용자가 좀 떨어지는, 약간 소폭 감소한 일까지 하면서 주가는 200달러 넘던 것들이 130달러 수준까지 훅 떨어졌던 것이 과거 2년, 특히 최근 7, 8개월, 즉 다른 주식보다 먼저 이 주식은 페이스북 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요인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정도 서너 가지 요인이 바로 주가의 하락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이유였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안 하셨던 분들,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용만 하시는 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막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한번 해드린 거가 되겠고요. 다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또 가꾸고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뭐 땅도 파고 또 계속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가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개선의 여지를 나타냈다는 것을 지금 이거는 설명드리는 단순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1월 30일 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은요 3개월마다 실적을 딱 발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지만 좀더 자세히 실적 발표하고 그때마다 상당히 이슈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목표, 실적의 전망들 얘기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의 눈높이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 실적의 어떤 컨센서스, 실적의 전망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의 전망치가 낮아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 다섯 가지 핵심적인 요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익은요, 우선 이익은 2.38달러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은, 주당 순이익이 2.38달러 나와서 예상치보다 좋았죠. 예상치보다 더 좋았습니다. 조금 늘어났고요. 레비뉴 매출은요, 1,664억 달러 매출 예상했었는데 169억 달러. 이것도 좋았습니다. 예상을 다 뛰어넘었고요. 이제부터 중요하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 원슬리 액티브 유저는 똑같이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생각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줄 알았는데 8.6%가 늘어났고요. 똑같은 수치가 다 늘어났어요. 두개다 8% 이상 늘어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가, 제가 써놓진 않지만요. 2분기 연속으로 북미란 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액티브 유저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줄진 않았어요. 줄진 않고, 약간씩 증가하거나 정체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감소세가 둔화됐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핵심은 이번에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Average Revenue per User. 그러니까 사용자당 한 명당 매출이 얼마 나오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사용하고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쓰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은 제가 볼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 명당 매출이 얼마나 왔냐면 7달러 37센트가 났어요. 여러분 한 달의 가치는 7달러 37센트입니다. 3개월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년이면 한 30달러 정도 되는 건데 그게 7.11달러가 예상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예상도 좋게 나왔고요. 이 수치, 7.37달러라는 자체는 작년 대비 몇 퍼센트? 무려 19%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가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위 객단가가 아니라 사람당 두당 얼마큼 매출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매출이 나오는 건데, 매출이 3개월 분기에 7.37달러 나왔고, 이게 작년 대비 19%나 늘어났다.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 주가가 올랐다.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Monthly,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늘어났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과 캐나다도 감소세에서 뭔가 지금 정체해서 다시 조금 정체되거나 조금 감소세에서 조금씩 늘어나거나 지금 유지되는 그 정도의 그림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늘어나는 그림이 낫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고르게 이번에 매출이 사용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것도 전 세계가 고르게 쭉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물론 이머징 쪽에 더 빠르게 늘어났지만 선진국 은행에게는 북미나 유럽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객당, 사람당, 활성화당, 사용자들당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인스타에 광고, 스폰서된 사람들이 객당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클릭하는지 알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스타 쇼핑에 뜨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소위 페이스북 패밀리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패밀리.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페이스북이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있죠. 우리나라에서 왓츠앱을 별로 안 쓰지만 미국에서는 최대 메신저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카톡 쓰듯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메신저를 통합하는 작업도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가 되겠고요. 이세 개를 합친 소위 페이스북 패밀리의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무려 몇 명? 27억 명. 27억 명. 27억 명. 여기는 복수로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세개다 쓰는 사람도 하나로 쓰는 거예요. 세개다 쓰는 사람도 하나. 하나만 쓰는 사람도 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 이상 쓰는 사람이 27명이었는데요. 월간 3개월 전 대비 또 1억 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용이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약간 이번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쓴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 맞춤형 광고 이런 것들이 잘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다만 이제 유의할 것은 신서비스를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향후 투자 확대는 고려의 부분이라고 역시 저커버그가 얘기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동안 한 6개월, 1년 동안 보수적으로 보던 월가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인데요.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목표 주가에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만에요. JP모건은 119에서 210을 올려놨고요. 오른쪽에서 중간을 보면 됩니다. 투 프롬이죠. 175에서 190달러 모건스탠리 올렸었고요. 에버코어도 160에서 190, 꽤 많이 올렸죠. UBS도 160에서 170, RBC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입니다. 190에서 200. 도이치방크는 190에서 200,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제가 애플도 설명해 드렸지만 애플은 목표 주가가 오히려 좀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해 설명, 제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동영상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들이 더 자세하게 어떻게 변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여드리면요. JP모건은 오버웨이트를 매수 비중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아직도 먹을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사용자 수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연말 쇼핑 시즌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광고가 페이스북 특히 인스타그램에 많이 붙었다.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주가의 평균이 되겠는데요. 211달러 수준에서 19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하루 만에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목표 주가의 평균입니다. 이건 현재 주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고 위에 파란색이 목표 주가의 평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목표 주가의 평균인데요.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하건 미국 주식을 하건 목표 주가의 평균을 정확히 그런 추세 목표 주가 평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잘좀 앞으로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한 모든 참여자들 특히 저는 목표 주가 평균을 상당히 중요하고 목표 주가 평균의 추이를 중요히 여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앞서는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딱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요. 미국 월가에 거의 20개 정도의 증권사들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네 군데 정도 제외하고요. 스티플 증권, 썬트러스트, 바클라이즈, JP모건을 제외하고는요. 투자 의견 자체를 변한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여전히 매도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은 특징이 매도 견도 자유롭게 냅니다. 우리나라는 매도 의견 안 내죠? 국립은행이 안 내죠? 얼마 전에 JTBS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죠. 매도 의견이 없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매도 의견, 중립 의견 내면 싹싹 가서 빌어야 됩니다. 그냥 신상 털리는 건 시간 문제고요. 회사에 더 욕하고 투자자들 욕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왜 그런지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어찌됐건 목표 주가가 서너 군데 빼놓고 다 올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 화면을 유튜브 화면을 그냥 캡처하셔갖고요. 캡처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림이 작게 보이더라도 크게 보신 분이 계시고 작게 계시겠지만 딱 찍으시고요. 화면 캡처하시거나 해서 좀 자세히 보실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많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렸다.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페이스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도 쓰고 있고, 그동안에 저커버그가 한 얘기를 많이 얘기했고, 이번에 지난번 분기부터는 앞으로 좋아질 걸 얘기했고, 이번에 정확히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은 지금도 자신감을 피력했고, 증권사에서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나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은 주식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페이스북과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최소한 하나 이상 열심히 쓰고 있고,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활동, 페이스북 통해서 홍보하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죠, 바로. 페이스북은 안 하고 인스타그램만 한다 그러면 그런 분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인스타그램의 성장성을 믿고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결론, 월가의 페이스북에 대한 의견 전체적인 거 보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평균은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매도 의견도 과감히 얘기하는 게 미국입니다. 31명이 바이 의견, 9명이 보유 의견, 압도적인 매수 의견이 많죠. 목표 주가는 187달러, 최고는 225달러, 최저는 115달러로 매도 의견까지 분명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주가는 목표 주가는 187.34달러. 제 의견은 저는 페이스북과 여기 써놨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저라면 한 주부터 매수하고 그다음부터 최소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여전히 주식은 단기적인 매매는 저는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장기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믿음 보신다 그러면 최소한 한 주라도 갖고 조금 검토를 공부를 해보시는 게 낫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좀더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의 미스터 TV 구독 하시면 다양한 저희가 채널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설날 맞이해서 미국 주식의 투자자 교육이라든가요. 그리고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강의 초급반 시리즈 이런 것들을 좀 시간 내고 쭉 한번 보시면 미국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침 저희가 사실 유료 콘텐츠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유망 종목이라든가요, 배당주 투자라든가 초급부터 중급까지 한 번에 끝나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사이트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입니다, 홍보요. 굿 이코노미, 좋은 경제, 굿 이코노미.co.kr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마침 설날을 맞이해서 25%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은요,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스다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페이스북 저는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고, 물론 다수 의견이 미국에 그렇다고, 그렇지만 이거는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이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고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주씩 두 주씩 사보는 것을 해보면 그것이 한국 주식이 됐건 미국 주식이 됐건 간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하시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됐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